안녕하세요. 포마스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미분 관련된 응용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미분. 함수 fx가 3차 함수가 있는데, fx는 블라블라블라 있는데, k가 안에 들어가 있네. 그쵸? 하여튼 3차 함수야. 이 그래프 위에 두 서로 다른 주점 a, b에서 접선 lm의 길이가 모두 3k제곱 돼 있어요. 그쵸? 그렇구나. 접선의 길이가 3k제곱. k는 양수인데, 제곱하면 양수고, 길이가 양수인 접선 두 개가 있고, y 콜 fx에 접하고, X축에 평행한 두 직선과 접선 LM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24일 때 K값, 그쵸? 자, 이 문제는, 선생님이 이제 그려보고 한번, 무슨 문제인지 한번 볼 텐데, 자, 주모. 자, 이 문제는요, 사실은 말이다, 접선 관련된 문제에 불과합니다. 알겠어요? 의외로 좀 오답률이 높은데, 접선 관련된 문제야. 자, 접선 관련된, 미분에 접선 관련된 거 유형 몇 가지요? 빰빰, 세 가지. 뭐, 접, 점이 주어질 때, 기울, 기가 주어질 때,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질 때, 그쵸? 두 번째 거, 젠장. 하나, 둘, 셋, 그쵸? 뭐야? 접점이 주어질 때, 기울기가 주어질 때,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질 때, 이때, 무슨 유형이야, 이건요, 지금? 기울기가 주어질 때라고, 기울기가. 써볼까? 봐. fx가 있는데, fx는 지금, 3분의 1에 x의 얼마다? 3승하고, 다음에, 마이너스 kx에 제곱하고, 플러스 1, 단 k는? 양수, 양의 상수. 이런 말 놓치지 말아야 돼, 그쵸? 이런 말 놓치지 마세요. 이 문제랑 상관이 있든 없든 간에 이런 거 또는 맨 문제 밑에 단 이런 거 체크해 놓고 문제 푸셔. 알겠어요? 놓치면 안 돼. 자, 이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에 서로 다른 점 A, B에서요. 접선 LM의 기울기. 이거 3차 함수니까, 이거 양수니까 선생님이요. 일반적으로 한번 그려볼게.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항상 3차 함수는 무슨 함수야? 뭔 대칭? 점, 대칭 함수다. 알겠어요? 3차 함수는 무조건 점 대칭 함수야. 그래서 샷샷샷 기다릴까? 좋아. 샷샷샷 점 대칭 이렇게, 그쵸? 점 대칭 함수 이렇게, 점 대칭 함수 됐죠? 대칭이 돼야지. 이렇게. 자, 요게 지금 하얀색 요놈의 그래프야, 그쵸? 그래프인 상태에서요 지금 접선 AB에서요 접점 LM의 기울기 모두 3K제곱. 자, 기울기가 3K제곱 샷 이렇게 할까요? 자, 언제 우리가 대충 그리는 거야. 그림은 형상화 샷 이렇게 접혔어요, 그쵸? 이 길이대로 샷 해서요 선생님 일단 대칭이니까 기다릴게요. 샷 이렇게. 뭐 어딘지 모르죠? 모르냐에 관해 요 노란색 기울기가 얼마야? 노란색 기울기가 이 기울기가 3K제곱이래요. 접선의 기울기가 3K제곱, 그쵸? 됐지. 자, 그 다음에 곡선 Y콜 FX 접하면서 X축에 평행하되, 야 X축과 평행한 접선은요 언제요? 극소일 때 하나 있겠고 극대일 때 하나 있겠죠, 그죠? 지금 두 개가 있다니까 요렇게 접하고 있다고. 샷! 아, 잘 그려라. 네, 샷! 잘했어요. 힘들어. 얘도 샷! X축과 평행하고 저 그래프에 접하는 빨간색 접선 두 개, 그쵸? 이렇게 노란색 접선 두 개, 기울기가 3K 제곱짜리 하고요 얘는 기울기 얼마야? 기울기가 0이죠. 0. 알겠어요? 기울기가 0인 그러한 접선 두 개로 둘러싸인, 요건 무슨 도형이죠? 빰빰, 뭐야 이거? 평행 사변형. 뭐라고? 평행 사변형. 이 평행 사변형의 넓이가 이 파란색 평행 사변형의 이것의 넓이가 얼마일 때요? 24일 때, 이때의 양수 K값 구하라. 그런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K값 구하라. 오답률이 의외로 높았는데, 자, 선생님이 이 문제를요, 좀 바꿔서 이렇게 얘기해 줄게. 봐. 별거 아니란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그래. 사실은 별거인 이유는요, 그냥 산수가 더러워서. 알겠어요? 산수가 더러워지는 게 너희들을 괴롭히는 방법. 응? 출제자 입장에서 볼 땐. 봐요. 이 문제 만약에 지금 정답을 봤더니 정답이 2분의 3이 나왔어. 그쵸? 그러니까 정답이 2분의 3인 걸 알고 이렇게 한번 풀어보자고. 자, 주어진 문제. K에다가 2분의 3 넣어봐라. 너 지금 어떻게 해? FX가 있는데. 옆에다 한번 비교해봐. 문제를 어렵게 내는 방법은 별거 없습니다. 원래는 그냥 교과서 수준의 문제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K가 2분의 3이면 이렇게요? 이렇게요, 그쵸? 기울기 얼마, 기울기? 기울기. 2분의 3, 4분의 9? 4분의 27이요? 자, 이런 3참수가 있습니다. 이 3참수에서 기울기 4분의 27짜리의 접선을 그래요. 선생님, 여기 접하는 기울기 4분의 27짜리의 접선 두 개를 못 구하겠는데요. 에이, 젠장! 그러면요, 이거부터 다시 공부해야겠냐? 이거 다시 공부하고 와야지. 접선부터 다시 공부하고 오세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곡선, 3차 함수 곡선이 주어져 있어요. 기울기를 알려줬어. 얘도 다 알려줬지? 이거 알려줬지? K값.
이것도 알려줄지 이거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때 접선 구할 수 있냐고. 이 노란색 접선 구할 수 있냐고. 어, 구할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극대극소일 때 함수값 y는 무엇이기 y는 무엇이 구할 수 있잖아. 그쵸? 맞아? 그때 어떻게 풀까? 이거 넓이 구하라면요. 이거 높이 빼고 밑변의 길이 평행 사변형은요 밑변 곱하기 높이 해주면 이렇게 묻은 다음에 요 도형의 넓이가 얼마 할까 이렇게 물으면요 이거 정답은 24가 나와야겠지. 그치? 아 문제 출제료에 별거 없다니까. 이거 K값 거꾸로 알려주고 이거 풀라면요 답 넓이 얼마야? 이거 24는요 훨씬 더 정답률이 올라갔을 거라. 알겠어요? 훨씬 더 정답률이 올라갔겠죠. 이 문제 풀이랑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계속해서 뭐야 이거 풀다 보면은요 이 방법대로 푸는데 계속 K가 질질질질질 끌려 당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교점도 알아야 되고요. 막 이런 좌표도 알아야 되고요. 여기에 계속 뭐가 나올까? K가 계속 등장하는 것 뿐이라고. 하지만 변함은 없어. 어차피 넓이를 써먹어야 되는 거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밑변 곱하기 높이를 알아야지만이요. 풀 수 있다. 그때 밑변의 길이에도 K가 들어갈 거고 높이에도 K가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수학적 이론으로는요.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나 이제 얘를 몰라. 얘가 K야. 얘가 3K제곱이야. 몰라. 근데 넓이는 거꾸로 24야. 이러고서 K값 구하라는 문제. 그쵸? 미지수 하나씩 하나 똑같다고. 됐습니까? 그 상태 그대로. 이제 아까 선생님이 적어줬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이 문제를요, 풀어나간다. 그 다음에 다 산수에 불과하다. 그쵸? 산수에 불과해. 출발. 일단 길이가 3K제곱이니까. 요거 미분합시다. 그쵸? 자, f'x는요. 미분해봐. 의학 얼마입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kx요. 그쵸? 아, 이거야. 그쵸? 그러면 얘가 이 기울기가 언제 3k제곱이 될 때가 그때 궁금하겠지. 그치? 과연 x가 얼마일 때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가 3k제곱이 될 것인가? 봤더니 봐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kx가 3k제곱 될 때 그때 x 좌표가 궁금해요. 따라서 넘겨주면요. x제 마 2k에 마 3k제 인수분해 에게 얼마입니까? 얘는요. 3kk 큰 쪽이 2부 마이너스 플러스 x가 3k일 때와 마이너스 k일 때인데 k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3k가 어디야? 드르르 이게 3k죠. k가 양수란 말은 이것 때문에 아니면 어딘지 몰라요. 젠장. 아 여기 또 접죠. 좌우대칭이죠. 여기라 갈게. 드르르 여기가 마이너스 K 일단 구했어. 됐죠? 샘말 이해 같이 그래요? 어 기울기가 3K 되는 지점은요 3K 제곱이 되는 그러한 지점은 X가 3K일 때와 X가 마이너스 K일 때. 그쵸? 됐어요? 그러면 자 저 상태에서요 우리가 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냐고 아니 접선을 구할 수 있냐고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어차피 접선을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지만이 접점을 알던 뭐 해야 돼서 문제 풀 거 아니야. 그치? 그래요? 따라서 일단 접점 구하라고 아 하나 더 해야겠나. 아 여기 있던 거 f'x가 아까 뭐였었어요? 요거 x의 제곱 마이너스 2kx 였잖아. 요게 또 얼마가 될 때가 궁금하지? 얼마일 때 궁금해? 0일 때. 알겠어요? 접선의 기울기 얼마일 때? 0일 때. 알겠어요? 0일 때 궁금하죠. 얘가 0 될 때 x가 궁금해. 알았어. x 묶어주면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2k는 0니까 x가 0이거나 2k이거나 따라서 얘가 언제야? 얘는요? 드르륵 얘가 0일 때. 얘가 얼마 0일 때. 아 땀이 나기 시작하네. 그쵸? 얘가 얼마? 2k일 때 이렇게. 그쵸? 그렇구나. 요건 얼마일까요? 이건 이 문제랑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 얼마일까요? 이거 당연히 이거의 가운데 k일 때. 그쵸? 이렇게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알겠죠? 좌우대칭 점대칭으로 있습니다. K 2K 뭔 말인지 알겠죠? 그쵸? 항상 그래. 3차함수의 특징이야. 하여튼 여기까지 다 구했어요. 구했으면 이제 뭐를 알아야 됩니까? 이 접선들을 알아야겠죠. 그쵸? 그래프는 뭐다? 좌표다. 그래프는 뭐라고? 좌표라고. 따라서 좌표 구하러 갑니다. 이 좌표 궁금해야 돼. 그치? X에다 얼마 집어넣을까요? 여기다가 2K를 빰빰. 알겠어요?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2K 넣어주면 3분의 8 K 3승 2K 넣어주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 K 3승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요. 그쵸? 됐죠? 계산 얘는요 3분의 10이니까 1 마이너스 3분의 4 K 3승 따라서 이 좌표 구해. 이 좌표는 얼마입니까? 극소점의 좌표 얘는요 2K, 얼마입니까? 1 마이너스 3분의 4 K 3승이 바로 요 극소점의 좌표예요. 구할 수 있죠? 계속 K가 나오는 것 뿐이다. 이게 만약에 K값 알려줬으면 이런 거 다 숫자로 나왔겠죠. 그쵸? 쌤말 이해 가지. 그치? 근데 계속 K가 나오는 걸 이걸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고.
어차피 K는 끝까지 우리가 케어에 가야 돼. 케어. K니까. 아, 그 케어가 아닌가? 하여튼 돌봐주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맨 막판에 밑병 구멍이 높이가 24인 거랑 맞춰줘서 케이크 갖고 가는 문제잖아. 알겠죠? 끝났어요. 또 뭐도 알고 싶어요? 얘도 알고 싶어요. 얘는 좀 쉽겠네. X가 0일 때 그때 Y값 빰빰 얼마? 아이고, 깔끔해. 0,1 됐습니까? 그러면 자, 이거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지. 높이를요. 으아 으아 얘가 Y는 항상 상수함수 이거고 이거니까 그쵸? 이거 높이 맞아? 이 높이 어떻게 구할까? 당연히 상식이 있다면 여기 있던 Y좌표에서요 이 Y좌표를 빼주면 되겠죠. 그쵸? 여기에서 이거 빼주면 높이 나오는 거 맞아? 빼주면 얼마입니까? 빰빰 3분의 4 K3승 맞아요? 따라서 높이 구했다. 높이요. 높이는 여기다 쓸게. 높이는요 좌표의 높이는 3분의 4 얼마입니까? K3승이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뭐만 하면 되는 거야? 밑변의 길이. 알겠어? 밑변의 길이를 이걸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걸로 구하시든 이걸로 구하시든 그건 니들 마음인데 그걸 구하려면 일단 난 이게 좀 좋을 것 같아. 왜? 요거 Y는 1이 있잖아. 그쵸? Y는 1이 있으니까 아 이게 지금 이 빨간색이 Y는 1이라고 하는 상수함수세요. 상수함수. 그쵸? Y는 1. 맞죠? 따라서 이거 알고 있으니까 괜히 Y컬 1-3분의 4K3수 얘도 되는데 이게 나으니까 요 접선 구해서 교점 구한 다음에 교점의 X좌표의 차이가 굿 뭐다? 밑변의 길이다. 굿. 알겠어요? 됐죠? 네. 접선 구하러 갑니다. 접선하려면 이제 접선은 뭐가 포인트라고 생각했어? 이게 안 되면은 강의 다시 들어. 알겠어요? 이론 강의 다시 들어. 어? 미분을 활용해서 접선 구하려면요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접점. 알겠어요? 접점이 핵심 포인트야. 따라서 접점 구하러 갑니다. 얘는 지금 X의 좌표가 3K죠? 접점의 X좌표 3K야. Y좌표를 어디다 넣어야 돼? 당연히 여기다가 빰빰. 알겠어요?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3분의 3K 27 K3승이니까 9K3승. 3K 넣어주면요 27K3승이니까요 9K3승. 그렇죠? 또 3K 넣어주면요 3K 9 K제곱이니까요 마이너스 9K3승. 어렵죠? 1 나오네. 3K 플러스 1. 1이 어디 있었죠? 이거 좀 그림이 좀 잘못된 거야. 그렇지? 막 그린 거니까 사실은 어디서 접하는 겁니까? 여기 3K 플러스 여기서 이렇게 곡선이 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3K 플러스 1. 그래요? 그럼 이거 따로 구할 필요가 없잖아. 왜? 지금 사실은 그림이 잘못된 건데 아씨 젠장. 아, 3K 플러스 여기가 1이니까 여기서 접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겠어요? 여기서. 그리고 3K가 어디야? 여기가 아니야. 여기가 아니었어. 그렇죠? 3K가 바로 접점 여기. 그렇죠? 드릴은 3K. 이 접점이 지금 뭐야? 3K,1인 걸 알게 됐습니다. 알겠죠? 이해 갔지요? 됐어요? 얘 구하러 가자. 얘는요. 이거 접점 얼마? 접점 얘는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를 어디다 넣어? 여기다가 빰빰 넣으면은요. Y좌표 나오겠지. 그치? 맞지? 마이너스 K는 어떻게 돼요? 얘는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K 넣어주면 마이너스 3분의 K3승이요. 그쵸? 다음에 마이너스 K는 플러스 K제곱에다 마이너스 K3승 플러스니까 1 마이너스 3분의 4 K3승. 1 마이너스 3분의 4 K3승. 분위세 너무 복잡해요. 그게 아니고 계속 K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그쵸? 이거를 어려워하면 안 돼. 그냥 숫자고 숫자야. 잘 써라 이 젠장. 이거 짝꿍대가 다시요. 이건 좀 사실은 니들 대칭성을 알면은요 이놈이 대칭되니까 얘는 여기서 접해야 돼. 얘는 지금 어디서 접해야 돼? 사실 정확히 그리면요 얘는요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렇게 접하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마이너스 K가 어디니까 여기. 그쵸? 왜냐면은 대칭 때문에 그래. 이게 그림 여기가 얘가 마이너스 K고 이 좌표가 얼마냐면 지금요 마이너스 K 컴마 크게 쓸게. 얼마입니까? 1-3분의 4 K3승이에요. 그쵸? 확인하세요. 맞죠? 거기서 저밖에 없다고. 어쨌든 나는 이 접점을 구하겠다는 일념 하에 저 점을 접점을 잡은 거니까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얼마? 기울기가 3K제곱인 요 접선의 방정식을 알아야겠다고. 알겠냐? 왜? 왜? 지금 이 교점 알아야 되는 거니까. 알겠죠? 응? 따라서 이 점 지나고요 길이가 이거인 놈 얼마야? 떠들어 이제 지워버리고 가자. 자, y 마이너스 이점 지난 거니까요. 얼마요? 1마 3K까지. y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 4 K3승은요.
길기는요 3K제곱이고요 다음에 X-K이고요 이게 뭐야 마이너스 K, 1-3분의 4K 3승을 지날 수밖에 없는 직선이죠 그쵸 어? 정점을 지난 직선 길기는요 3K제곱 됐습니까 됐어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야 누가 1일 때 이 좌표 Y가 얼마일 때 이 좌표 요 직선이 있는 점인데 Y가 1일 때 X값 이거 알고 싶어 아이 진짜 Y가 1일 때 누굽니까 X값 이거 알고 싶어 죽겠다는 얘기지 알겠어요 됐어 Y가 1일 때 여기다 1로 줘 빰빰 없어지고요 케제는요 약분되죠 그쵸 나눠주면요 9분의 4K가 X 플러스 K예요 따라서 그때 X좌표는요 9분의 마 9분의 아 넘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9분의 5K 됐어요 그쵸 이럴 때 X좌표 얼마라고? 마이너스 9분의 5K 얘놈이 마이너스 9분의 5K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수건했었던 요 길이 할 수 있는 거지 왜? 여기 있던 X좌표 3K에서 누굴 빼줘? 요걸 빼주면요 이제 밑변의 길이가 나타났잖아 그쵸? 됐어요 따라서 우리 찾는 밑변의 길이는 3K에서 누굴 빼주는 겁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9분의 5K를 빼주면 뿜뿜 27 9분의 32K 따라서 밑변은요 밑변은 9분의 27, 32K요. 이렇게 나와요. 그쵸? 근데 마무리 산수다. 그쵸? 자, 드디어, 드디어. 자, 저 평행 삼각형의 높이와 밑변 곱해주면은요. 봐. 3분의 4K 3승하고 뭘 곱하는 거야? 여기 있던 9분의 얼마다? 32K를 곱해주면 이게 얼마라고? 문제에서 24라고 알겠어요? 미지수 K 하나씩 하나 K값 구할 수 있다. 땡! K값 구하러 갑니다. K4승이죠? K4승. 얘는요. 39, 27. 27. 분의 얼마입니까? 얘는요, 2의 5승에다가요, 2의, 2의 5승, 6승, 7승이요. K4승이요. 이것이 지금요, 24죠, 그쵸? 곱해주면은, 숫자도 커. K4승은요, K4승은, 이거 좀 약분이, 9분의 30이죠? 예, 이거 좀 약분하고 가자. 너무 크다. 4 약분할게. 너무 커. 1, 4, 6, 24. 약분. 해주고요. K4승 27. 32분의, 다시요, 다시. 자, 요거 K4승은요. K4승은 27 곱하기 6. 6 곱하기 얼마? 27 있고요. 뭐로 나눠줘? 32로 나눠주면 되겠어. 그쵸? 39, 27 곱해주고 해 나눠주고. 됐습니까? 자, 6은요. 2, 3은 6이니까 약분 3이고요. 얘는요. 16이고요. 끝났네요. 16은요. 2의 4승이죠. 한번 더 쓸게. 2의 4승이죠. 얘는요. 3의 4승이죠. 4 묶어주면 이렇게 돼서요. 그쵸? 따라서 K값 얼마다? 2분의 3 우리가 찾는 정답 구할 수 있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돌아와서 답은 몇 번 그랬어요? 3번이 정답이고. 자, 설명 좀 길었었는데 사실은 이거야. 뭘 알려주고 싶은 거야? 이거지. 이 문제가 거꾸로 K가 지금 2분의 3일 때 알려주고요. 기울기가 얼마야? 2분의 3이니까 4분의 27일 때 알려주고 이 넓이 구하라면요. 넓이 24는 너희들이 더 많이 맞았을 거라고. 근데 이 문제를 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문제를 좀 더 어렵게 지금 문항 번호가 저 뒤에 있던 준킬러 문제까지 나와 있잖아. 그쵸? 상당히 많이 틀렸어 학생들이 틀린 이유는 여기다 문자 하나 넣어주고 결과적으로 넓이를 나중에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그 넓이를 넓이를 맞춰서 K값 구하려면 계속 K를 끌고 달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근데 그 문제풀이의 요령이 뭐냐면요 계속 결국에는 기울기가 조졌을 때 이때 접선 구할 수 있는가 응? 다음에 극대극수일 때 이때 이런 것들 그죠? 해서 높이 구하고요 접선 구해서 이런 교점들 알아서 어떻게 밑변의 길이 높이에 관련된 걸 이렇게 누구에 관한 식으로? K에 관한 식으로 끝까지 케어해 오면서 쓸 수 있겠는가? 이걸 곱했을 때 넓이가 24라고 하는 이식 3분의 4K 3승 밑변 곱하기 높이가 24라고 하는 이식을 쓸 수 있겠냐? 이게 관건이었던 거지 그치? 됐습니까? 따라서 원래 숙제할 때 푸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문제풀이 그대로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미지수 문자라고 하는 K라고 문자라 들어간 거를요 계속 갖고 와서 막판에 밑변 곱하기 높이를 쓸 수 있는 그러한 산수 능력을 배양해라. 절대로 수학적으로 어려운 건 없다. 산수가 복잡할 뿐이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